저 집이구나. 이곳이 바로 오남매를 키워낸 할머니 집입니다. 그 집이 다 이제 폐허 직전이요. 지금도 할머니는 이곳에서 생활을 한다는데요. 옛날 집이네요, 정말. 여기가 사신다고요, 진짜? 네, 우리 어머니가 사신다고. 아이고, 소도. 집이 닫힌으로 들어가니까 이거 고치지도 못해요. 아이고, 이거 닭도 그냥 키우시네. 이게. 제 아무리 낡았다지만은 있을 건 다 있는 옛집입니다. 여기 주무시고 다 흙벽이에요. 집이 다 새 이제. 집이 다 새고 워낙 낡아서. 아이고. 그래도 우리 어머니 그 집에 못 버려. 여기서 주무시고 밥은 이제 거기가 좀 드시고 그런 거지. 그러니까, 왜 여기서 사신다고 그러셔요? 그러니까 모르겠어요. 옛날 그런 거를 정이 들어서 그런지 어떤지 버리지를 못하더라고. 옛것 하나도 쉬 여기지 않고 아끼며 살아온 세월이 언 65년. 그 세월이 집안 구석구석에 박물관 마냥 기록이 돼 있는데요. 그 덕에 모든 물건에 추억 한 가지씩은 다 담겨 있다고 합니다. 옛날 다 절구 이거 다 사용하던 건데. 절구요? 네, 절구. 어. 막 갈아가지고 김치 담고 막. 뭐 곡물 같은 거 이렇게 갈고 막 이래 쓰던 거입니다. 할머니의 평생이 하나하나 고스란히 살아있는 이 집. 오래되었다고 버리기에는 이미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. 집 보고 왔어요, 집. 해물 사시는 집. 찍어진 지 어떻게 찍었을까? 아니, 근데 거기를 정말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? 떠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어요. 그 소 한 마리 있잖아. 그것도 혼자 재울 수가 없거든. 혼자 재울 수가 없어. 그러니까 밥은 여기서 먹고 소 같이 자고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집도 고추다는 걸로 사는 거예요. 막. 아드님 얘기는 다르던데요? 예, 아들 다이도. 아드님은 거기 할머니가 좋다고 안 나오신다 그러던데요? 한번 딱 집주하고 나왔으면 나 혼자 그 아니었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 해서 거기서 집을 나와야지 어디를 갔다 됐다 돼요. 내가 먼지가 이래 그래도 그님 먼지가 아까 저 걱정해요. 집이 먼지가 아까 걱정하지만 내가 먼지가 아닌데 집이 먼지가 아니지만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. 한번 정을 주면 떠나지 않는 것. 내가 집이고 집이 곧 나인 이곳. 오지였습니다. 산부인과 의사이자 요리사인 상인철과 함께 떠나는 힐링푸 힐링여행. 소박하지만 건강한 어머님 손길 담긴 추억의 맛을 찾아서 닥터황의 힐링푸. 김치, 비빔밥, 불고기,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한국의 힐링 푸드들. 그러나 1500년 전부터 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전 세계 원조 한류 힐링 푸드는 바로 고려 인삼. 갈수록 희귀 질병이 늘어나는 시대, 인삼은 면역력 높이는 데 최고의 힐링 푸드. 오늘의 힐링 푸드 인삼을 찾아 닥터 황이 간 곳은 인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, 우리나라 인삼의 80%가 유통되는 충남 금산. 금산하면 인삼이 맞긴 맞나 봐. 이게 다 인삼밭이네. 안녕하세요. 아유, 인삼밭에 왔다가 사람 소리 들려서 들어왔어요. 아유, 지금 뭐하고 계세요? 아, 삼씨 따고 있어요. 아, 삼씨. 인삼씨는 심은 지 4년이 넘은 인삼에게서만 맺힌다. 다른 작물이랑 달리 몇 년 이상 사는 거잖아요. 그죠? 예, 근데 인삼은 다 몇 년생이에요? 아, 이게 5년근이야. 5년근. 예. 백문이 불여 일견. 이것이 바로 5년 된 인삼. 사포닌이 몸통의 두 배인 잔뿌리가 많을수록 좋은 인삼이다. 자. 우와. 인삼 향기 좋을시고 밭에서 캔 참 그대로 생삼이 수삼이고
이 수삼을 말리면 백삼이 되고 아~ 또 이 수삼을